중학생 중하위권을 위한 과목별 공부법. 여름방학 활용하. 여름방학은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한다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을 위한 과목별, 영역별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국어, 실력 높이는 데는 독서가 좋아. 마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로는 부족하다. 하루에 5쪽씩 공부해 문제집 한 권에 모두 풀겠다. 하루에 EBS 인터넷 강의 중 1강을 확실히 시청하겠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국어에서 독서량은 가장 확실한 무기다. 여름방학 동안 평소 시간에 쫓겨 읽을 수 없었던 책을 읽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의 전문, 다양한 명문장을 찾아 읽어나간다면 여름방학 후 국어 실력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양문고와 각종 교육단체가 제시한 권장도서 목록을 살펴 읽어두면 좋을 책을 쉽게 고를 수 있다. 수학, 조금씩이라도 매일 학습해야. 여름방학 때 수학을 공부하려면 자신에게 부족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이 많으니까 수학 교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한두 단원만 학습하고 마는 등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막연히 많은 양을 공부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부족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챙기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약한 부분, 단원을 파악한 뒤 그와 연관된 내용이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전 연습을. 가장 좋은 영어 교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다. 교과서 속에는 언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 1학기 동안 배운 교과서를 복습하고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다.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영어 교재 원서를 읽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중에는 영어나 만화를 소설화하거나 이야기식으로 꾸민 교재가 많이 출간돼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수준에 맞고 마음에 드는 교재를 한 권 골라 공부하면 된다. 사회, 교과서를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자.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념의 이해와 정리가 매우 중요한 교과다.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주제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다.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표로 구조화하면 더욱 쉽게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시간의 흐름을 숙지한 뒤 시기별 주요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로 사건을 나눈 뒤 다시 그 속에서 100년 단위로 연표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 현대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연표를 나누는 게 효과적이다. 지도를 볼 때는 상과 평가, 강이 위치, 방위, 축척 등을 파악해 개괄적인 지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과학, 실생활과 배운 개념을 연관시켜보자. 과학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교과서를 토대로 관련된 개념끼리 연관지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정리한 개념들의 이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말보다는 그래프나 도표, 실험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과학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 개념을 실생활과 연관시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교과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통해 교과 내용을 교과 외적인 소재에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학 잡지나 신문에 소개되는 과학 기사를 다양하게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